38페이지 총칙입니다. 메뉴에 보니까 출제 두 문제 출제된다고 돼 있죠. 아까 앞에 공인계사 제도는 몇 문제 나온단 말 없었잖아요. 그 얘기는 두 문제 나오는데 두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용어정의가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개산물 반드시 나오고 해서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이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된다. 자, 그러면 38페이지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시험에는 자 공인중개사법이 51개 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시행령 또는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이 38개 조문이 있고요. 39페이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행규칙이라고 부르는데 29개 조문이 있다. 시험에 이게 몇 개 조문이 있냐 이런 거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규범 순서를 보면 가장 상위의 규범이 헌법입니다. 헌법.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또는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 명령의 줄임말을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명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시행규칙을 각 부 장관의 명령이라고 해서 부령 또는 우리는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니까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을 조례라고 합니다. 상위규범에 위반된 하위규범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통죄가 이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죠? 며칠 전에? 좋아요. 좋아요. 여자분들은 좋을 거예요. 아마 그 이때까지는 간통죄의 피해 대상이 거의 여자에 있더라고.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90%가. 남자는 거의 없더라고. 왜냐면 오직 위자료 받는데 악용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 가장 큰 취지의 결정이 성의 자기 결정권이죠. 기본권 침해죠. 성의 짐승도 성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인간이 성의 상대방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말 아니니까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지금 또 하나 이제 위헌 신청이 되어 있는 게 그 성매매 특별법 이게 또 이제 위헌 심판이 돼 있어요. 왜냐면 성매매 하는 것도 돈 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자기 결정권이 아니냐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해서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올 상반기 중에 또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민법에 위헌 판결이 난 게 있죠. 민법에도 보면 최장기 임대차 최장기 존속 기간 20년이라는 게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효력이 없습니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입니다. 예, 효력이 없다. 간통죄는 조심해야 돼요. 타이거 우즈가 8천억 줬어요. 위자료를. 그 우리나라는 위자료가 이때까지 역사상 최고 위헌 위자료 많이 준 게 그 김주하 앵커 5천만 원이 최고 많더라고요. 그거는 완전히 유부남인데 속이고 총각이라고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명인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이고요. 보통 사람 20년 30년 두드려 맞고 살아도 천만 원 좀 많이 주더라고요. 많이 안 줘요 위자료가 이때까지는. 그런데 그 형사처벌을 하니까 위자료를 많이 안 줬다는 이야기. 이제 형사처벌을 안 한 대신에 위자료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제 호주나 뭐 이런데 뉴질랜드 이런데 가 보니까 여자는 재벌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혼 세 번만 하면 재벌되더라고요. 남자 전 재산 다 빼앗아 가지고 그냥 세 번만 이혼하면 그냥 딸이 일할 필요가 없대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는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옛날에는 이혼 그 간통을 입증을 해야만 했어요. 간통했다는 걸. 그 옷을 홀딱 벗고 있어도 간통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옷 홀딱 벗고 있는 거 사진 잘못 찍으면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잘못 찍으면 또 걸릴 수 있으니까 동의 안 받고 초상권 침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걸릴 수 있으니까 이제 입증을 안 해도 된다고 소명만 하면 된다고 어느 정도 카카오톡 계속 주고받고 이런 것만 소명만 해도 이제 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옛날에는 입증을 해야 되고요. 입증은 하기 어려웠죠. 그 좋은 게 아니니까 조심하라고 오히려 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일부 있는데 자 어쨌든 상위규범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이다. 그러면 시행령도 법률에 위반되면 무효고 시행규칙도 시행령이나 법률에 위반되면 무효고 조례도 법령에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자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합해서 이걸 법규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했죠.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법규명령이라고 부르고 조례를 자치법규라고 합니다. 자치법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법률하고 법규명령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법령. 우리 그래서 공시법령 이런 말을 쓰죠. 법령이라고 합니다.
자, 법률은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 법률은 51개 조문이고요. 시행령은 38개 조문이고 시행규칙은 29개 조문입니다. 숫자가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다 합하면 118개 조문밖에 안 됩니다. 민법이 1118개 조문이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민법 103조부터 766조까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 조문이 가장 많은 것은 공법입니다. 조문수로만 따지면. 그래서 공법은 딱 조문만 암기하면 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조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40문제가 출제되면 오지선다형을 나오면 200개 지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118개 조문밖에 안 된다고요. 조문 하나하나가 다 시험 지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도 놓쳐서는 아니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됩니다. 법률은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니까 법이거는 법 통과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아주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서식은 전부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개 지문이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두세 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게 나온다고요. 그럼 굉장히 어렵죠. 대통령령인지 국토교통부령인지 암기하기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감각적으로 익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 무조건 명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걸 갖다가 법률유보원칙이라고 합니다. 법률유보원칙. 무조건 만들어버리면 대통령 권한이 안 그래도 센데 법률까지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면 그 완전히 독재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만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법조문 몇 조를 봐라 이렇게 하면은 몇 조는 그대로 1조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갖다가 우리는 1항 2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1, 2, 3, 4를 갖다가 1호 2호 3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를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부릅니다. 부를 때 편의상 이런 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조 몇 항 찾아보세요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자, 이 39페이지 일반법, 특별법 역시 시험하고는 거의 상관없지만 상식적입니다. 일반법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서로 충돌했을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매매 특별법이잖아요. 그거는 엄청나게 무겁게 처벌하거든요. 그 다음에 군법, 군형법이 일반 형법에 비해서 특별법이죠. 그래서 군인들은 사고 나면 헌병대에서 잡아가잖아요. 경찰서에서 잡아가는 게 아니라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입니다. 즉 상대적 개념입니다. 이 특별법, 일반법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요. 만약 절대적 개념이면 한번 여자면 영원히 여자야 되죠. 때로는 여자, 때로는 남자가 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이라고요. 즉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중개와 관련해서도 특별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은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협협동조합법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9조가 등록 절차입니다. 그러면 지역농협은 등록을 안 하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법에 따르기 때문에. 자, 근데 민법이나 상법보다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또 특별법인데요. 예,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등에는 쌍방대리가 가능한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로 쌍방대리가 안 됩니다. 또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로 중개보조원으로도 근무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나이 먹기 전에는. 민법에서는 성년의제도 있습니다. 혼인하면 성년으로 본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혼인해도 안 됩니다. 나이 먹기 전에는 절대로 보조원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은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거고요.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요소가 있으니까 국민경제 이바지, 공공복리, 국민재산권 보조 넓은 의미로 보면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미성년자를 쉽게 말해서 술집에 미성년자 근무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거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조원 못 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 보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국민들 재산권 보호하려고 그렇다고요. 미성년자가 와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손해 입힐까봐. 그래서 절대로 미성년자는 근무할 수 없다. 중개사무소에 결혼을 해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40번 사회법, 중간법, 혼합법인데요. 예, 사법과 공법적 요소가 같이 있는 법이다.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는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과 국가 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국가나 지자체,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의 대표적인 게 헌법, 행령법, 형법 이런 게 다 공법입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도 공법이고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중간법, 사회법이다. 사회법, 중간법, 혼합법이다.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대부분은 다 공법적 요소입니다. 공인중개사법도. 다만 공인중개사법 중에서 사법적 요소는 중개계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개계약. 중개계약이 뭐냐면 계약이라는 말 들어가니까 이게 사법적 요소죠. 중개계약. 매도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싫어요. 당신 같은 사람 재수 없어서 못 팔아주겠어요. 이렇게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죠. 그 재수없단 말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재수없단 말 하면 형법상 모욕죄나 이런 거에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못 팔아주겠습니다 하면 상관없다고요. 저는 이렇게 못 팔아주겠다는 거 봤어요. 제 친구 속초에 있는데 팔아달라고 하니까, 아 팔아달라는 게 아니라 월세 방 있는지 물어보니까 없다 소리는 안 하고 그 앞에 부동산에서 잘 합니다. 거기 가시면 물건 많고, 아 우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 안 한다 소리는 안 하고. 예, 그래서 왜냐면 뭐 이유가 있겠죠.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사람마다. 그래서 월세 같은 거 안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실제 뭐 토지 같은 거 위주로 하는 분들은 거부해도 된다고. 계약이라는 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잖아요. 있어야 합치되는 거죠. 이게 사법적 요소라고요. 나머지는 다 공법적 요소입니다. 뭐 사무실 이전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죠. 사무실 이전했는데 뭐 당사자 합의해가지고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공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법, 중간법, 사회법이라고도 부른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실체법, 국내법. 국내법은 맞아요. 국제법이 아니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니까요. 그래서 무자격자가 외국에 가서 중개업을 하다 적발되어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죠. 당해 국가의 법률에 저촉될 수는 있습니다. 많이 추워요. 틀까요? 근데 괜찮아요. 아니 졸 틀어놓으면 시끄럽고 막 졸 조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추우면 트세요 가서. 실체법은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민법이 실체법입니다. 절차를 규정하는 게 절차법인데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실체법이 대부분이지만 절차법적 요소도 있어요. 등록 절차도 있거든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절차법이냐 실체법이냐. 그 정도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맨 밑에 참고사항 해가지고 중개업의 연역, 역사, 연역이라고 하면 변천과정 역사를 말하는 거죠. 참고라고 적어놓은 것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8회 때 한 번 나왔어요. 딱 26번 시험 봐가지고 30년 동안 95년도에 한 번 출제되고 20년간 출제 안 됐어요. 자, 근데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알아야 돼요. 연역. 왜냐하면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왜 역사를 공부해요? 미래를 알기 위해서. 역사입니다. 변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상 시험에는 거의 많이는 안 나오지만 변천 과정을 보면요, 우리 중개업은 처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요. 자유업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인가제를 하다가 그 다음에 자유업으로 또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허가제, 신고제, 그 다음에 또 허가제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최종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더라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현대사가 중요합니다. 지금 등록제가 중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맨날 고조선 시대 앞에만 보다가
뒤에는 보도 못하고 시험 봤는데 뒤에서 많이 나오더라고 출제는. 그 이게 등록제가 중요합니다. 자, 자유업은 초창기 때 우리 중개제도 효시 시초가 되는 것은 객주상인입니다. 객주상인, 객상주인, 객주상인, 객상주인. 이 한자는 시험에 한글을 변기합니다만 객상주인은 줄여서 객주라고 하는데 객주, 객상인이 뭐냐면 떠돌아다니는 상인을 객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일장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죠. 그 옛날에 그 사극 고려시대 때 사극 보면은 그대상란을 이끌고 외국에 다니면서 무역업도 하고 여관업도 하고 중개업도 하고 다 했다고 이런 분들이 객상인입니다. 객상, 객상들 중에서 떠돌아다니는 상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객주입니다. 객상주인. 그래서 영화 각시투구꽃의 비밀에 보면 젊은 한객주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영화에 보면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권력도 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겠죠. 이 객주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 객주에서 출발해서 조선시대 때는 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흥정을 붙여서 돈을 받는 사람을 거간이라고 불렀는데 이들 거간 중에서는 우거간, 소를 사고 파는 것을 중개하는 사람을 우거간, 포목을 사고 파는 것을 중개하는 사람을 포목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던 거간을 가거간, 집거간, 집주름, 각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각회가 8회 시험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각회.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최초의 전문 직업인이 각회입니다. 중개제도 효시는 객주입니다. 이 각회가 근무하던 장소를 생기복덕, 복을 파는 장소라고 해서 복덕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복덕방이라는 말은 지금도 손님들 중에서는 복덕방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고객은 일본식 표현이고 손님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더 좋은 말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고객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던데 어쨌든 복덕방은 복을 파는 장소다. 그래서 이 복덕방 천복이 있고 지복이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었다. 천복은 타고나야 되고요, 지복은 명당 자리에다가 길지에다가 집을 짓고 살면 현세, 집 지은 사람이 복을 받고요, 양택이라고 하죠, 음택, 묘자리를 좋은 데 쓰게 되면 후세가 발복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묘자리를 잘못 쓰게 되면 후세가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화장을 하면 아무 탈이 없어요. 망하지도 않고 흥하지도 않는다고요. 그게 화장하라는 이야기의 결론은. 자, 그래서 이 각회는 복덕방에서 해박한 부동산 지식뿐만 아니라 풍수지리 등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하다가 인가제로 바뀌었는데 1890년 객주거간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객주거간규칙이 제정되었고 이 객주거간규칙이 우리나라 최초의 법제도입니다. 최초의 법제도가 객주거간규칙입니다. 그러다가 1893년도부터 이제 서울에서 한성부에서 거간인가제를 시행했습니다. 거간인가제를 시행했다. 인가제를 시행하다가 또다시 처음으로 규제를 하다가 자유업으로 바뀌어버렸는데 규제를 다 풀어버렸는데요. 왜냐하면 1910년도 한일합방이 되면서 일제가 우리나라 토지를 침탈할 목적으로 거간인가제를 폐지시켜버렸습니다. 누구나 쉽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식민지 통치를 10여 년 정도 하다 보니까 통치 기반이 안정이 되니까 또다시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1922년 경기도령 제10호로, 경기도 명령이 되겠죠. 경기도령 제10호로 소개영업 취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소개영업 취최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소개영업 취최 규칙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화된 법령입니다. 최초의 근대화된 법령. 최초의 근대화된 법령이 소개영업 취최 규칙입니다. 시험에 뭐 경기도령 어떤 분은 10호, 10호, 11호 막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암기하지 마시라고요. 머리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풋트가 되면 아웃풋이 돼야 된다고. 들어가는 게 있으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꾸 집어넣기만 하고 안 빼내면 터져요. 그러니까 뭔가 용량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나오게 돼 있어요. 옛날에 오래된 거는 이제 먹을 수밖에 없어요. 망각의 작용이 있다고요.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암기하지는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순사라고 불렀죠. 일제시대 때 이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1945년도 해방되고 나서 헌법을 먼저 제정하고요. 그 다음에 민법 같은 주요 법률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민법을 1958년도 제정해서 60년도부터 시행했고
우리 소계 영업법은 1961년도 이제 해방되고 나서 소계 영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소계 영업법이 제정돼 가지고 이때 초창기 때는 부동산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업 중개, 혼인 중개, 부동산 중개 등 민사 중개를 업으로 했습니다. 지금 별로 안 중요해서 좀 빨리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1960년도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그때는 1960년도에는 시골에 논 한 마지기, 소 한 마리, 서울의 집 한 채 가격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소 한 마리만 팔면 대학 졸업시킨다고 했어요. 지금은 한 학기 등록금도 내기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1960년도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1970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북한보다도 못 살았대요. 지금 딱 북한 가보니까 우리 1970년도 같더라고요. 북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전혀 없더라고요. 북한 한 세 번 가봤는데 간첩도 아니고 그냥 옛날에 갈 수 있었어요. 개성하고 다 갈 수 있었죠. 가보니까 거의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 지금 베트남 같은 데 가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베트남은 북한은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 여자들도 저는 그냥 이조시대 때 여자 그런 사람 사는 줄 알았거든. 북한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평양 같은 데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제 시골에는 아직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옛날 우리나라 딱 70년도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한 3, 40년 뒤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보다 지금 18배 못 사니까 우리가 18배 정도 더 잘 사니까요. 북한보다. 그 지금 기억나는 게 제가 어릴 때 막 그 누나 결혼하면 그 옛날 재래식 그 뭐지 그 전통 결혼하면은 택시 처음으로 돌아가기 전에 택시 그 연기 나오는 그거 막 냄새가 맛있더라고. 그거 먹고 뭔지도 모르니까 처음으로 차가 하나 들어오니까 뭐 먼지 나고 막 뒤에 쫓아가면서 그 연기 마시고 이렇게 했거든. 그게 뭔지 모르고. 근데 연기가 약간 이게 마약 성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좀 약간 좀 느낌이 좋은 느낌도 있다고요. 그걸 먹고 그렇게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근데 북한 가니까 그러더라고. 애들이 참 막 차 지나가니까 몰래 숨어서 보고 있더라고. 우리 어릴 때 그 시골에 사던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게 어찌 보면 햇볕 정책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애들이 보면서 저기를 동경할지 뭐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생각은 하겠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내 애들한테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차가 뭐 관광버스가 뭐 단체로 막 매 20대씩 이렇게 지나가니까 다 사람들 다 보더라고. 군인들이 지키고 못 보게 막 차단시키는 거예요. 못 오게. 그래도 아마 서서히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우리나라가 잘 산 걸 다 아니까 지금 탈북해가지고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 넘어오는 사람들 애국자들이에요. 오직 거의 돈만 보고 생명을 건 사람들이죠. 무서워요. 그래서 돈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민주주의가 좋아서 왔다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애국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1960년대는 문제가 안 되던데 이제 못 살아가지고 우리나라도 1970년도 그렇게 못 살다 보니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고 경제개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그때 막 길도 넓히고 초가집 다 기와집 짓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저는 태어나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새벽에 새벽종이 울렸네 하고 막 마이크에 방송하고 다니죠. 그때는 58년이 아니고 59년이 말겠네. 그죠? 그런 게 있었죠. 돼지띠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저는 그때 있었는데 방송하고 그래가지고 못 잤는데 자고 있으면 6시 되면 방송 나오고 그랬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는데 빨리 일어나서 일하라고. 일도 그러면 자도 못했어요. 그때는 막 오래 자면 그 게으른 국민이라고 해서 못 자게 만들었어요. 새벽부터 다니면서 계속 방송하고 다니는데 뭐 새벽종이 울렸는데 빨리 일어나서 일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성장이 급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현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가 그때 한 걸 기억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정 지지층이 30%는 나와요. 무조건 그때 못 사는 걸 잘 살게 해줬다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1970년도부터 그래서 잘 사는 거는 이제 좋았는데 그 부동산 가격이 이제 병폐가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데 태국 이런데 뭐 베트남 이런데 보니까 우리나라 그때하고 비슷하거든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베트남 이런데도 그러니까 졸부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중국도 부자들이 한 3억이 넘는데요. 13억 중에서 관광객들 중국 관광객이 최고 많아요. 세계에서 졸부가 많이 탄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병폐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됐다고 1970년도에 자고 일어나면 두 배씩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때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복덕방에 있는 이 소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역할이 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강력한 규제 법령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세 번이나 국회 입법이 시도됐는데 전부 부결됐습니다. 이번에 뭐 어린이집 CCTV 부결됐어요. 그래서 통과가 안 되고 세 번이나 그러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법이 탄생하게 된 게 1983년 12월 30일 날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었어요. 저는 기억이 나요. 이때 보면은 중개업법 제정되고 이제 자격증 따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막 그때는 책 가지고 다니는 분들 그때 책은 다 한자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복도방에 가보면 거의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었고 전부 한자로 적더라고. 금액 같은 거 그거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전 그걸 동경했어요. 나도 저렇게 한자 멋있게 적어봤으면. 옛날에는 계약서를 다 적었죠 손으로. 지금처럼 컴퓨터로 출력하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자로 막 금액 적으니까 무슨 자도 잘 모르면서 어릴 때 동경을 했어요. 직업을 저는 그때. 그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됐고 84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때가 김대중 아니고 누구지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이때가 1983년도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부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세종대왕 이후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걸 빼고 뭐 강조학살이나 이런 걸 빼고 정치적인 걸 빼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뭐 저는 뭐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왜 그렇게 평가하냐면 저는 뭐 기억을 못하겠어요. 1980년도 초반에는 물가 상승률만큼만 부동산 가격도 올랐대요. 그리고 뭐 3층 교육대 이런 거 해가지고 조폭들 다 썰어가 버리니까 서민들은 그냥 뭐 무조건 깨끗하게 좋다 뭐 깡패도 없고 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반 서민들은 그 정통성이 없는 정부가 탄생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실은 좋은 법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도 다 81년도에 제정됐어요. 민주적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개혁입법도 나름대로는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전두환 정권 때는 장관 이름을 다 암기를 했었어요. 저도 어릴 때. 근데 지금 대통령 이름만 알지 총리 이름은 알지 몰라도 장관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별로 모르죠. 국토교통장관 누구예요? 저는 알아요. 서성환 장관이다가 지금 잘리고 바뀌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새로 바뀐 사람은. 예,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장관들이 권한이 없고 옛날에 그때는 장관들 이름 다 외웠어요. 장관들이 거의 실권을 많이 행사했대요. 자, 어쨌든 이제 이게 법이 제정되고 나서 84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공인계사 시험이 언제 있었냐면은 85년 9월 22일 날 제1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중개업법이 종전의 소개영업법하고 다른 점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신고와 허가와 등록의 행정법상 의미는 신고는 적법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수리를 해야 되는 게 신고입니다. 근데 허가는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는 게 허가입니다.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이제 등록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신고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때 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이제 중개업소가 밀집하여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허가 총량제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개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 폐업해야 개업이 가능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데 이제 등록제로 바뀐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7월 1일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누구든지 개업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등록제는 등록을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점은 신고와 같은데 신고와 다른 점은 적법 요건을 갖추기가 까다롭다. 일단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신고제는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의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모두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벌칙이 강화됐습니다. 소개영업법에서는 위반행위 하면은 투기조장하면 50만원 과태료였답니다. 과태료 내는 것은 전과자가 아니죠. 과태료는. 근데 지금은 그때 법 제정된 당시부터 투기를 조장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투기조장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1970년도에 그 지금도 그 조문은 안 없어지고 있어요. 법제 33조 제7호에 보면 탈세 등 을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옛날에는 거의 미등기 전매 다 했다는 얘기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1970년도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벌칙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근데 자격제도를 도입하긴 했는데 시험은 85년도 봤다고요. 근데 84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89년도 12월 30일 1차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1차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격증 없는 분도 허가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이름하여 우리는 중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개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중개인분들은 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89년 이전에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지금 한 20년, 25년 이상 한 분들이죠. 최자 한 직종에 25년 이상 안마하고 했다면 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비를 해가지고 이게 중개인이란 말은 부르지도 말고 우리 잊어달라, 제발 말하지 말라, 중개인이라고 하면 자격증 없는 사람 이렇게 인식하면 기분도 나쁘다. 그래서 지금은 중개인이란 말을 쓰지 않고 본문에는 아예 이런 말이 없고 부칙으로 가버렸어요. 부칙은 아무도 보지도 않잖아요. 부칙 제6조 2항에 보면은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길기 때문에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계속 이렇게 말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중개인은 어떤 분이라고요?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자격증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적법하게 하는 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법 제정되고 나서 1차 개정되기 전에 허가받은 중개인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크게 바뀌었다. 지금 이게 현행법이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1월 30일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가 올해부터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었잖아요. 내용은 제목만 바뀌었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법 이름만, 법 이름을 제명이라고 합니다. 제목, 제명. 제목만 바뀌었다고, 제명. 제명이라고 하는데 법 제목만 바뀌었고요.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이름만 바뀌었다고요. 법 이름만. 자, 허가제에서 이제 등록제로, 김대중 정부 때 등록제로 바뀌었는데 군사 독재 문화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규제계획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진입장벽은 이제 누구나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요. 망하면 그만두게 그런 제도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허가제 했을 때는 중개업소가 4만 2천 개였습니다. 이 당시 제가 기억을 하는데 4만 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약 두 배가 늘어가지고 8만 5천 개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에는 지금 제가 2만 2천 개라고 했는데요. 약국에 다섯 배 정도 많대요. 약국이 한 4천 개 정도 된대요. 4천 몇백 개. 약국보다 한 다섯 배가 더 많다더라고, 중개업소가. 그래도 먹고 살잖아요. 지금 부동산 안 된다 하는데 진짜 안 되면 망하면 문 닫아야지.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다 하면서 계속 빚지면서 월세 내면서 하진 않겠죠? 먹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대부분은. 마약이에요, 마약. 이 중개업을 한번 하다 보면 못 합니다. 다른 직종에 가서 못 있어요. 있다가 또 미련 생겨서 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물론 힘든 점도 있지만. 자, 그래서 연역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법제정 목적입니다. 오늘 문제 내드린 거에 보면 있죠. 오늘 문제 몇 번에 있어요, 목적이. 오늘 내드린 문제 몇 번에. 예? 3번. 그 가로 안에 한번 적어 넣어보세요. 이거 보고.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제가 아까 공공복리, 국민재산권 보호 이런 말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죠. 재산권 보호라든지 공공복리라는 말은. 그 시험에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은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국민재산권 보호라든지 공공복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목적은 시험에 8번 출제됐는데요. 평균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중요합니다. 이게 목적이 이때까지 법을 개정했는데 목적이 지금 개정됐거든요.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정돼 3번 개정됐어요. 목적이 3번 개정됐는데 이번이 마지막 3번째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좀 중요합니다. 작년까지는 별로 안 중요했는데요. 3년에 한 번 출제되지만 그 꼭 암기하시고요. 계속 듣게 되면 나중에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입니다. 용어의 정의. 중요합니다. 아까 시험에 반드시 이때까지 제가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왜냐하면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것들이니까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좀 천천히 할게요. 지금부터 용어의 정의는 중요합니다. 이제 반드시 시험에 나오고요. 오늘 한 거 중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중개대상물 또 반드시 나온다고 했죠? 공인중개사 제도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고 했어요. 자, 용어 정의.
제목만 보면 그 1호의 1호, 2조 1호의 중개, 2호 공인중개사, 3호 중개업, 4호 개업공개사, 5호 소속공개사, 6호 중개보조원 6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정의는 중요하다. 용어의 정의가 중요한데 이 공법적 요소가 있는 법에는 다 용어정의가 있습니다. 조작적 정의 이런 말도 하는데 용어정의 영어로는 definition입니다.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이 법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다. 아, 그래서 가령 대도시라는 용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큰 도시, 메트로폴리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도시가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지방세법에서는 대도시라고 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대도시에 공장신청서라면 취득세 3배 중과세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둔 이유는 그 전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렇겠죠. 무조건 아무데나 공장 만들어도 된다 하면 전부 수도권으로 다 집중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전국토가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보면 도로법상 도로, 도로교통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가 다 다른데요. 뭐 도로교통법 이런 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건축법상 도로만 보면,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도로라고 하죠. 뭐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차단기가 설치된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판례가. 그러면 거기서는 음주운전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지 내에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자, 그러면 이게 공법시험에 나왔는데 용어정의를 알면 풀 수가 있겠죠. 자, 도로가 2m짜리 도로가 있습니다. 2m짜리 도로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는데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대지가 가로 세로 각각 10m, 10m입니다. 자, 이렇고 여기에 금폐율이 50%입니다. 금폐율이 50%고 용적률이 100%입니다. 또 그러면 이게 용적률이 100%인데 이렇게 하려면은 금폐율이 용적률이 뭔지도 또 용어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금폐율은 뭐예요? 금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곱하기 100이죠? 곱하기 100이고 용어정의 다 돼 있어요. 건축법에 보면. 그 다음에 용적률은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용적률 금폐율 정도는 대지 면적분의 건축 연면적 곱하기 100입니다. 연면적 곱하기 100입니다. 또 연면적이 뭔지 또 알아야 되겠죠. 용어가 계속 나오니까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문제 공법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1번 대지 면적이 얼마인 대지 면적 구하시오. 대지 면적 얼마인지. 그 다음에 최대 건축했을 때 건축 최대로 건축했을 때 건축 면적. 그 다음에 최대로 건축했을 때 건축 연면적, 그 다음에 최대로 층수를 올렸을 최대 건축 면적으로 건축했을 때 층수는 최대 몇 층까지 가능한가,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대지 면적은 얼마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얼마냐고요? 100제곱미터, 90제곱미터, 80제곱미터. 답이 100제곱미터 하면 X죠. 도로가 2m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도로를 만들 왜냐하면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있죠. 공법에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고. 2m 이상 접해야 된다 말은 이 대지에서 여기가 여기까지가 2m는 돼야 된다 이 말이 최소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라고.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왜냐하면 소방도로 소방차를 하나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불나면 이게 최소한 2m는 돼야 된다고. 이런 도로가 2m 이상 접해 도로에 2m 이상 대지가 접해지지 않는 걸 맹지라고 하잖아요. 맹지, 눈구멍에 빠진 토지, 집을 지을 수 없는 토지.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게 있으면 B는 이게 건물 못 지으면 이게 요 도로 만들면 이렇게 맹지라 도로 만들면 여기 2m만 되면 된다고. 지금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대지는 그럼 100제곱미터가 아니고 이게 도로를 4m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일단 이 도로가 아까 용어정의가 4m는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4m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돼?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2m씩 2m씩 해가지고 4m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이쪽으로 1m 후퇴해야 되고 이쪽으로도 1m 후퇴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9m밖에 안 된다고, 원래 10m인데 이게 도로로 편입되는 거 이거는 대지가 아니에요. 도로 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90제곱미터고 건축 면적은 50%밖에 안 된다니까 반밖에 못 짓는다는 이야기거든요. 45제곱미터. 연면적은, 연면적 이거 x 구하는 건데 대지가 90제곱미터면 연면적도 이게 100%가 되려면 이게 100이면 90이 돼야 되겠죠? 연면적도 90제곱미터. 그러면 1층이 45제곱미터 지을 수 있는데 각 층 바닥 면적 합계가 90제곱미터면 몇 층까지 돼요? 이게 제1종 전용 주거지에 대한 행위자인잖아요. 이런 문제 공법시험에 나왔어요. 계산하는 거, 이거 구하는 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뭘 알아야 돼? 용어 정의를 알아야 돼. 도로가 4m 이상이라는 걸 모르면 이거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용어 정의가 중요하다고요. 다른 과목 지금 예를 들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중계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럼 공부하려면 중계를 보면, 중계의 용어 정의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지금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 지금 해봐. 지금 제가 닦고 있는 사이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국어사전에 초등학생들이 쓰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중계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휴대폰 검사해 보라니까 제 얼굴 막 뚫어지도록 쳐다보고 있네. 그렇게 제가 잘생겼어요. 돼지띠하고만 저는 합이 맞아요. 에, 그 초등학생들이 찾아보세요. 여러분 저는 말을 할 테니까. 초등학생들이 쓰는 국어사전의 중계는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돼 있고,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 그 사전에 검색해보면 중계란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국어사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용어정이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는 것이지 국어사전적 의미가 일반적으로 사회에 통용되는 용어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물론 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법에서 정하고, 그래서 공법에도 보면 다 뭐 기반시설이 뭐다, 용적률이 뭐다, 금폐율이 뭐다, 도로가 뭐다, 농지가 뭐다, 농업인이 뭐다, 용어정이 다 돼 있죠. 예를 들면 농지법을 여러분들이 잘 안 하니까 맨 뒤에 있어가지고, 농지는 용어정의 뭐라고 돼 있어? 농지는 지적급상 지목이 전답 가수원은 무조건 농지죠. 목장용지는 농지 아니에요. 전답 가수원은 무조건 농지고요. 그 법적 지목 이하에 불구하고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무조건 농지다. 농업이는 용어정의는 뭐예요?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 다음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대가축 2두, 소가축 10두, 대가축 2두? 맞나?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용하거나 1년에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를 농업인으로 한다. 이런 말 있죠. 그럼 농지법에 보면 또 농업인인 경우는 어디든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농어가주택은 지을 수 있거든요. 그 혜택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의, 용어정의를 꼭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각 그 공법에 보면 2조에 용어정의가 있잖아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용어정의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 오늘 한 내용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용어정의다. 자, 중계인데, 그러면 중계. 먼저 중계인데, 중계가 우리 국어사전하고 달리 중계는 반드시 중계 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중계 대상물에 대하여, 중계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된다. 그 중개 대상물이 뭐냐면, 중개 대상물은 좀 이따 할 텐데,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 대상물입니다. 그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중개 대상물 아닌 게 뭐가 있었냐 하면은, 중개 대상물 아닌 게 권리금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판례가 대토권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동식 오늘 나와 있던 1번 문제,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오늘 문제 1번 있나요? 이것도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게 판례예요. 판례. 그러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자동차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알선해도 그게 중계일 수 있잖아요. 국어사전적 의미로 보면 제3자로서 당사자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거니까 서로 그 국어사전대로 하면은 사람 소개시키는 것도 중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법에서는 반드시 중계 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계이다. 따라서 자동차를 알선하고 알선하는 것도 중계가 아니고요. 자동차 알선하고 돈을 받는 것은 중계보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권리금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 1억 받게 해주고 그 보수를 8천만 원을 받아 먹어도 그건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그렇게 많이 받아 먹었다면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처벌을 할 수는 없다. 재형법정주의에 따라서 즉 법조문에 없는 거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 앞으로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되겠지만 권리금은 중개상물로 포함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많이 받아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중개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이고요. 매매교환 임대차 알선하는 게 중개인데 그 밖의 권리가 이게 이제 공법 같으면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그 밖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그 밖의 권리라고 돼 있고 대통령령에도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도 시행규칙에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판례를 보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그 밖의 권리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환매권도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된다.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시험에 출제됐던 거 위주로만 봅니다.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입니다. 법정 지상권. 민법을 공부하려면 가급적이면 한자를 아는 게 더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법정 저당권이 있는데 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라고 했는데 담보물권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물권에는 보면 물권에는 민법에서 물권법이 14개가 나오는데 점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과 대비되는 본권이 있는데 본권에는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죠. 소유권과 제한물권 물권에 제한이 가해져 있다. 즉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제한물권은 처분할 수는 없죠. 제한물권에는 다시 용익물권이 있고 사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 있고 담보물권이 있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저질유. 이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 동산질권, 권리질권이니까. 그럼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라고 하면 저당권, 유치권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유치권은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서 저당권 등이라는 것은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등기, 양도담보 이런 것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명확하게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유치권 성립 자체는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중개상 권리에 해당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즉, 은행에 융자 알선하고 돈을 받는 것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역시 중개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역시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그 보통 지금 우리 개업 공개사들이 은행 융자 알선하면 한 0.3% 커미션을 받아요. 그 0.3%를 주는 이유가 중개 보수 요율표 중에서 가장 낮은 게 0.3%거든요. 그거 받아도 위반이 아니라고요. 저도 받아봤어요. 재밌어요. 여러분들 중개업 하면 통장 각 은행마다 통장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시티은행 뭐 왜냐하면 손님들이 와서 특정해줘요. 나는 신한은행에 대출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 신한은행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한은행에서는 신한은행 통장으로 입금시켜줘요. 제 통장으로. 그 통장 전부 다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면 그 대출 알선하면 나중에 명절 되면 선물도 갖다 주고 대출 상담사들이 다니면서 영업하고 맨날 올 때마다 선물 사가지고 뭐 먹을 거 사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 중개만 잘하면은 진짜 중개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 의뢰인들한테만 을이지만 갑을 할 때 을 관계 있지만 다른 법무사들이나 뭐 전부 다 세무사 이런 사람한테는 다 갑의 지위에 있는 거죠. 이삿짐 센터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갑이에요. 개업공개사가 오히려 자 그래서 저당권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저당권
설정, 알선, 뭐 말소 다 마찬가지고요. 금전 소비대 잘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역시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고, 환매라는 건 뭐예요? 바꿀 환자, 매매할 매자, 다시 바꿔서 산다 이 뜻인데, 환매는 예를 들면 갑, 을이 있는데 을에서 돈을 1억을 빌렸습니다. 돈을 1억을 빌리고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1억짜리 부동산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을한테. 근데 넘겨주고 싶어 넘겨주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 목적으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다시 돈을 1억을 다 갚으면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되고 반드시 갑한테 되팔기로 약속하는 걸 환매 특약이라고 하죠. 민법에서. 이 지금 용어 자체가 다섯 개 이거 민법에서 각각 한 시간씩 강의해야 되는 거 굉장히 긴 테마예요. 그래서 오늘 태어나서 만약에 처음 공부했다면 이런 용어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일단 전 1차 합격한 걸 전제로 지금 강의하니까 1차에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유치권이나 이런 걸 자세하게 하려면. 2차만 해요? 2차만 하냐고요? 오늘 화장도 하고 이쁘게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은 오늘만 그래요? 큰일 났네. 그 화장하면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 있어. 다른 분들이 저기 공부를 안 하고 화장만 취하고 돌아다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5년 범위 내에서, 5년 범위 내에서 환매 특약을 할 수 있어요. 5년 범위 내에서, 5년 범위 내에서. 자,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 이게 1억짜리가 부동산이 폭등을 해가지고 3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돈은 1억을 갚아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갚을 능력은 안 돼요. 그러면 병한테 이걸 팔아먹을 수 있다고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이에요. 이걸 판다면 얼마 받고 팔면 되겠어요? 시세가 3억이라면 부동산 2억 받고 팔면 되겠죠. 그러면 병은 갑한테 2억을 주고 또 을한테 1억을 줘야만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이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할 수 있고,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이 세 개,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 세 개는 설정, 성립 그 자체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유치권, 우리 유치장, 뭐 뉴스에 보면 유치장에 감옥, 유치장에 들어갔다 이런 말 나오는데요. 경찰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들어가면 철조망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은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문이 있어요, 없어요? 유치장의 화장실은? 문이 있어요. 20cm 높이로 되어 있어요. 앉으면 30cm 정도 되어 있구나. 앉으면 밑에는 안 보여요. 앉아있으면 밑에만 안 보인다고 딱 위에는 다 보여요. 무슨 짓을 하는지. 왜냐면 자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치장에 들어가면 다 보고, 화장실 들어간 것도 다 보고 있어요. 그 경찰들이. 또 수감할 때 또 알몸 수색을, 알몸을 다 검사해요. 뭐 흉기 같은 거 들고 들어가서 자살할까봐. 그 대신에 여자 몸은 여자 경찰관이 검사해요. 남자는 남자 검사하고. 저도 검사 당해봤거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지금 너무 오래돼서. 데모하다 그랬는지 옛날에 뭐 하여튼 잡혀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뭔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유치권, 유치장 이런 말 쓰는데 유치장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유치라는 말 뜻이 그렇다고요. 유치권이라는 게 못 움직이게 꽉 잡고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에요. 말 뜻이, 한자 뜻이. 그래서 집 수리를 했는데 세입자가 주인이 집 수리비 안 주면 수리비 줄 때까지 못 나가겠다고 버티고 딱 잡고 있을 수 있는 게 유치권이라고요. 그래서 유치권은 당연히 생기는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생기는 거지 개업공개사가 유치권 성립하도록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만약에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이에요. 법정지상권도 민법 366조에 보면 토지, 건물이 갑의 소유고 토지도 갑의 소유인데 임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가 소유권이 을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갑 건물은 계속해서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생기는데 개업공개사가 이 갑한테 을 토지 계속 사용하도록 내가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는 없다고요. 그래서 승립 그 자체는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요. 법정저당권인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판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유치권도 일신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일신전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신전속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몸에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게 일신전속이에요. 즉 일신전속이라는 말은 양도, 대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일신전속입니다. 우리 자격증 일신전속이죠? 부모가 죽으면 끝이지 자식한테 상속되는 건 아니죠? 일신전속입니다. 그래서 일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례가 유치권은 일신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며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도 양도할 수 있다고요. 유치권을 양도할 때는 중개상권리이므로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돈 받고 양도중개를 계속해 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법정지상권도 민법 판례에 의하면 건물은 양도하지 않고 법정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양도할 때에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개가 가장 어려운데요. 용어정의 6개 중에서 중개까지 했고요. 나머지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